와우, wow, 이제 로마서 4장에서 7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섭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성경 전체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성경 전체 요약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처럼 사도 바울 또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임을 소개하면서 이 신층의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움을 입은 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의 대표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은 다윗의 예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을 때 용서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러므로 칭의는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모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증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화평, 은혜,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칭의의 결과를 누리게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칭이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수 없는 존재였으나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멍에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죽음으로 인해 영생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는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계의 성도들에게 복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더욱 구원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도 더하고 은혜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믿으시고 우러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잠시 잠깐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새사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종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에 이어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으나 이제 이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율법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를 혼인 비유를 통해 가르쳐줍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에 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즉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율법으로 탐심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을 비유로 가르쳐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 나라에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즉 율법은 죄가 아니며 선한 것으로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라 칼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임을 가르쳤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연약한 인간의 탄식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법 속에 있으나 계속 죄를 짓는 일로 인한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없듯이 싸움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싸움의 목적과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게 되는 싸움은 바로 내적 싸움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는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며 단식한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함을 핑계로 포기하고 타협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의 자리를 털고 희망의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다만 찾고 구하지 않아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발매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듯이 예수님 안에서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7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있게 이끄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을 위해 예루살렘 공의 때에 이미 정리되었던 한례의 문제에 대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다시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전통이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움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 많은 편지를 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를 위해 진정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꿈꿉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때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그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그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로마서 8장에서 11장 통으로 습 이야기 통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 신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신칭의 결론이자 로마서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갇혀 본 사람이 가장 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며 이곳저곳에서 죄인 취급도 받아보았고 감옥살이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성령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유하게 되는 기쁨,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영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의 삶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의 삶을 비교하여 가르쳐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의 삶즉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은 단과 같습니다. 첫째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둘째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의 삶, 즉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둘째,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 신층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까지도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있는 한 딜레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육신 가운데 거하지 그 아니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힘드나 그 후에 타가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은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현재의 고난으로 힘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가르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도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땅도 저주를 받았던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든 것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중보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승리가 확실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라 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모든 인간을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과 같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는 또한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함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번째 포인트. 모세와 사도 바울은 동족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항상 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모아 전해 주려 하는 것도 다 그가 자신의 고육 친척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그 인류 구원의 길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사도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며 진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때리고 핍박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도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오는 근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바울은 모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이 온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고백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근심 같은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이 근심 같은 근심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 우대 슬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 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모두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된 자들로 당과 같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이르시되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아브라함의 후손 기록을 통해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불리가 없으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에 피조물인 인간은 불리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됨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키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나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대로 율법과 행위에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겨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므로 주여 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는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그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간단하고 확실한 사실을 소리 높여 전함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당시의 유대인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불완전한 인간은 율법으로 결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는 사도 바울이 신명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신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복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도자의 복음 전파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그동안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을 생각하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10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 이사야를 예로 들어 유대인의 복음 거부를 다시 지적합니다. 먼저 모세의 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이어서 이사야의 예입니다.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는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예로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이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었으나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렀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든 것에 이어 엘리야 때 남은 자 7천명을 예로 들어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 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그들이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는 비록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는 계속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오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와 신명기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 땅 끝까지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이 사실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결국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경안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유대인들은 첫 곡식 가루 같은 초상들처럼 회복된 떡덩이와 가지 같다고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다시 돌아올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나무 곧 참감남나무에 튼튼히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조하는 것이니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즉,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 의해 접붙임을 받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없다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뿌리와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의 감격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며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듯이 유대인들 또한 구원 받을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체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높고 깊고 웅장함을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리자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의 숲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근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근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1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제사장 나라 재물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예배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의 제사재물은 단과 같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 시대 의 제사 제모은 제사장 나라 제사의 세 가지 방식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즉 오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드려야 했는데. 첫째 재물을 가지고 둘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의 정통한 사도 바울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 재물이나 쓰면 안 되고 정한 재물과 흠 없는 재물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사 재물을 어떤 준비로 얼마나 중요하게 드렸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성도는 한 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치유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맡겨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직무에 각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일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여러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한 구제, 부지런히 다스리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국률 등 각자의 직무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설에 속하라. 둘째,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이므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셋째, 성도들은 부지런함으로 온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넷째, 성도들은 환란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섯째, 성도들은 서로 돕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공동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에 이어 사회 속에서의 지켜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둘째, 성도들은 즐거움도 슬픔도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셋째, 성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넷째,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함께 행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에 함께 진심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마음에 즐거움을 더하여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각 가정에서 꼭 필요한 불을 꺼뜨리면 이웃에 가서 불씨를 받아왔던 것에 비유하여 원수라 할지라도 선을 베풀어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선을 베푼 그 행동으로 마음에 울림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여 여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세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인 제국들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통치하셨고 로마까지도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사회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이어 이제 세상 나라와 관련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랬느냐. 서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세상 나라를 위해 세금을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도 바울 이처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와 관련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금을 잘 바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국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 제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둘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 제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가네살왕은 남유다의 멸망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살에 손해 주고 또 딜틈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셋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넷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로마 제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 제국 하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로마 제국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라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미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얘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에서 사도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을 위한 삶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벗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자의 행동은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그리고 시기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행동은 정력을 위한 육신의 일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들의 의견에 비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음식 문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적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할 권한이 없음을 예로 들어 교훈을 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 또는 절기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안식일 또는 절기에 대한 문제는 옳은지 틀린지 문제가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감사가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이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개인의 신앙만으로 서는 것이기에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는 사도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도 와울은 다음과 같이 화평하며 덕을 세우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며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둘째, 그 이유는 형제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아래 살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런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쯧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전하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담긴 씨앗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쫓아갑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항목 하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그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하는 율법의 숲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16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꿈은 사도바울의 이방선교의 땀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하니라. 하나님의 그 꿈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었고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바울에 의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그 소중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또한 사도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천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푸신 유대인들과 땅 끝의 모든 이방인들이 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들과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처럼 사도바울이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로마서에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바울이 구약성경에 얼마나 정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이리스 리튼 기록되었으대라는 말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글들은 단과 같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해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의 꿈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도의 꿈으로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로니. 사도 바울은 로마계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의 일꾼임을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에 비유한다면 자신은 제사장이고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에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주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바울 자신은 이를 돕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만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1차로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부터 일류 리콘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며 이미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는 것은 더먼곳땅 끝으로 가기 위한 선교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땅 끝까지의 유언은 사도바울의 서바나 전대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직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 보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 알려져 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이 계획을 위해 로마 교회에 들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러 번 로마에 가려 했으나 그것이 쉽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아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르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포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그 동안의 전도 여행도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과 전도팀 일행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둘째, 예루살렘교의 성도들을 섬길 때 받음직한 섬김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셋째, 로마교의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발명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번째 포인트 다에색 외톨이였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 자신의 전도 팀원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다에색 외톨이였습니다. 다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내들인 공예 세력과 결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거리는 한순간에 쉽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속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속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지 일과 다메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후 2차 3차 전도여행 과정을 통해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동역자들, 즉 복음 1세대 동역자들과 새로운 복음 2세대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이러한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희망하며 그 열망을 담아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꼽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포 교회의 유우디아와 순두계, 아가야의 첫 열매 스테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동역자 글레멘트 함께하는 오블로 부대 리노 글라우디아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 추천자 바나바 성령을 체험케한 아나니아 훗날까지 함께할 마가 요한 그래드 교회 의 감독자며 동역자인 디도 오래 함께한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고린도교의 목회자 아볼로, 동역자 자색옷감장사 루디아, 빌리뽀 간수, 에베소교의 장로들, 골로스교의 목회자 에바브라, 빌리뽀교의 목회자 에바브로 디도, 골로스교의 지도자 빌레몬,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 테살로니가의 세군도, 아세아까지 동행한 베레아의 소바다, 골로스교의 지도자 아키퍼 2차 전도여행 동역자 신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신실한 전달자 두기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금을 전달한 트로비모, 예루살렘과 로마의 동행자 아리스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전달자 베베 집사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관해서는 3 3 1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며 문안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의 문화 함을 전하며 새로운 센터로 역할을 감당할 로마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할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미리 경계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은 첫째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둘째 사도 바울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 셋째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터디오, 넷째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다섯째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자신의 복음이라고 기쁘게 증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숲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두 가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자에서부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까지 골고루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인 도움에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3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이어 예루살렘 여행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은 AD 57년 3차 전도 여행 때약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한 경로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많은 곳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트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대역으로갈 계획이었으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으로 인해 일단 육로를 택해 고린도에서 위쪽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갔다가 아시아의 트로아로 건너갑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들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야 했지만 그날 그곳의 성도들과 만나 성찬을 함께 하고 밤 늦게까지 그들에게 더 깊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주간의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바울의 강론은 새벽이 되어 날이 새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일 후에 사도 바울은 도로아를 떠나 아소와 미둘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 밀레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 내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세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미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에베소에는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그의 행적들을 회고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복금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직책을 맡은 에베소의 감독자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축복하며 사도로서 모범을 보인 자신을 따라 수고하며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돕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자 모두 바울을 안고 크게 울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한 말로 인해 더욱 슬퍼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헤아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을 떠나 보내는 에베소 장로들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오래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빌립 집사를 가이사라 에서 20년 만에 만나 그 집에 머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진 후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 두로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이때 사도바울 일행은 도로에서 7일간 머물며 제자들의 걱정과 기도를 받습니다. 이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에 이은 두 번째 작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 바울은 도로를 떠나 돌로의 미야를 거쳐 마침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에 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립 집사의 가정에 들러 그 집에서 공개를 받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빌립은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 중한 명인 스테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닥치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모두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오랜 세월로 가이사라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서 만난 사도 바울과 빌립은 20년 전에 살기 등등했던 위험한 상황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온 세계에 비춰지도록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의 손님으로 와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20년이 지난 지금 빌립의 집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가 찾아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오래전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로마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실천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로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며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했으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이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와 구제 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성전에서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등 이방 교회들의 형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자세히 알렸습니다. 둘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받음직하게 잘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 바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수는 놀랍게도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동유럽에서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짓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에 따라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과 할례 문제로 그들을 괴롭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 민족의 전통과 정결 의식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사도들에게 서원을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네 명에게 유대 민족의 전통과 정결 의식대로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주어 머리를 깎게 하자는 의견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 할까? 그들이 피련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네 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서원의 결례 의식을 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바울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내 사람에 대한 모든 결례의식이 끝날 즈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전파를 계속 방해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네 사람을 데리고 유대민족의 전통대로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한 것을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이 아닌 유대인의 뜰에서 결례 의식을 행한 것으로 크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모독하는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트로비보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소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격분시켜 소동을 일으키자 유대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문들이 닫혔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람들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온 사도 바울을 바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유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급하게 전해드린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이끌고 소동이 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소유가 난 것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일단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죽이려고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각기 마구 떠들어대는 통에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천부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언덕에 있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 안토니오 망대의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며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제가 말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헬라어를할수 있느냐? 라고 물으며 놀랍니다. 네 번째 포인트 로마 제국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위하여 5차산에드린 공예를 소집합니다. 헬라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놀란 로마 군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레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 첫째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자신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인임을 밝혔습니다 셋째 자신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넷째, 과거의 자신도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들에 대한 마음을 일찍이 앞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동족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계기, 즉더다마스커스 모먼트 바울의 그 순간을 소개합니다. 이에 대체 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대증이니라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기숙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 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진정성 있게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유대교 유대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로 이때 로마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더큰 소동이 일어나자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체찍질하여 심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죽줄로 바울을 매어 심문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하여 체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천부장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는 어디서든 로마 시민권자를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죽 줄로 묶어 체포했다는 것은 명백한 로마법 위반으로 천부장의 책임을 물어 옷을 벗게 할 정도의 큰 잘못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 결박 사건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로마 제국에서 투표권, 참정권, 재산 소유권 그리고 군인이 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에게도 주었으나 여성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로마 시민의 권리는 재판 없이 고문당하거나 채찍질 당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로마 시민은 로마 제1시민인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로마 황제는 네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로마 제1시민이라 불렀습니다. 둘째,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황제를 총사령관이라 불렀습니다. 셋째, 황실 아래 노예들은 황제를 주인님이라 불렀습니다. 넷째, 로마 제국 전역의 식민지 백성들만이 황제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을 위해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예를 소집합니다. 결국 이렇게 소집된 사내들인 공예가 바로 5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이 된 것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사도바울의 요구로 인해 스테반 처형 이후 약 2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예가 열립니다. 앞서 1차 사례들인 공예재판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결정하고 십자가 처형을 위해 로마총독 빌라도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2차 사례들인 공예재판은 오순절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판결과 함께 사도들을 협박하여 내보냈습니다. 3차 산해들은 공예재판은 사도들이 2차 산해들은 공예재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자 12사도도를 잡아 다시 재판하고 채찍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차 산해들은 공예재판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본보기로 스테반에 대한 돌처형 즉결 심판을 내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오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천부장의 요청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오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장면을 생생하게 재판 속기록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입을 치라. 사도바울,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공예원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사도바울,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도바울은 이때 출애국기까지 이동하여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하며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물을 받노라. 서기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도 바울은 사내들이 공회를 일순간에 둘로 쪼개버릴 수 있는 폭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은 바리새파라고 말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파들을 겨냥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계파 때문에 바리새파인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늘 그렇듯이. 사두개파 와 바리새파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자. 바리새파는 아니다 다+ 있다라고 말하며 대적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예원들 사이에서 자중 질환이 일어나자 정작 사도 바울과는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판이고 뭐고 엉망이 되자 천부장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을 시켜 바울을 다시 그들의 영내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을 정도였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섯번째 포인트 천부장은 5차 산해들인 공예 후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여 로마 시민인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결국 정신없이 자중질환으로 5차 산해들인 공예가 이렇게 종료됩니다. 그러자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사도바울 암살을 따 사내들인 공예를 찾아가 자신들의 결의를 밝히며 천부장에게 다시 6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을 청구하는 척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사도바울을 암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에 대한 이 살해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4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살해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다행히 보호받게 됩니다. 결국, 천부장의 조치는 사도 바울 로마 군단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하여 총독 벨렉스에게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의 병력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을 사도 바울 이송에 투입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심각했고 로마 시민을 갈사라주던 로마 총독에게 무사히 이송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치하를 담당하던 천부장은. 로마 총독 벨렉스에게 공식 공문으로 로마 시민 바울 이송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 병력으로는 로마 시민 바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수대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해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전부장은 로마 총독의 문책이 두려워 자신이 사도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량한 일은 숨기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사도바울은 가이사라의 군단과 함께 주도하고 있던 총독 벨렉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야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드리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동안 사례드린 공회원들과 그들의 하수인인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위협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탐에 속에서의 일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워 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둘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일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비인들과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셋째, 이구니온에서 일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넷째, 루스드라에서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다섯째, 테살로니가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섯번째, 베레아에서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를. 7. 째 고린도에서 일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8. 째 마게도냐 지방에서 일입니다.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9제 예루살렘에서 일입니다.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닭을 쥐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는 반대로 동적인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절박되어 오차 산에 들인 공의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스테반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가 이루고 싶은 꿈이 남아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사명을 열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결박한 이들의 손이 오히려 바울에게 디딤돌이 되어 애초에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온 지상 최고의 비전 프로젝트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